그 제가 최근에 쇼츠 영상을 좀 만든 게 있는데 이거 기억나시나요? 지금 사기 좋은 가을 패션 아이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아이템이 셔츠, 뭐 바람막이, 가디건. 그중에도 내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아이템은 대체 뭘까 생각해봤는데 그냥 가볍게 걸칠 수 있을 바람막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유독 이렇게 가볍게 걸칠 수 있을 바람막이 형태의 아이템에 욕심이 생기고 또 소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드 슬래시를 좀 하기 전에 제가 어떤 아이템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지 보여드릴까 하는데, 첫 번째는 가성비가 좋았던 언어핏. 이게 코튼 나일론 혼방의 워싱감이 느껴 지는 원단감인데 타이다이 워싱을 돌린 것 같아요. 또 투웨이라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할 것 같고, 또 이렇게 메쉬 안감도 넣어주고 뭔가 가격 대비 넣어준 건다 넣어준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성비로 즐기기 딱 좋을 아이템이 되어주지 않을까. 에스피오나지에서 이번에 바람막이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레이 요트 파카. 사실 기존에 레이 윈드 파카가 질려가던 참이었는데 이번에 가격까지 좀 착하게 요트 파카가 전개됐어요. 약간 기존의 레이 윈드 파카에서 좀더 심플하고 스포티한 요소가 가미된 느낌? 기존엔 코튼 나일론 혼방 원단이었는데 이번엔 100% 나일론으로 전개됐네요. 막 입기는 좋겠네요. 또 이런 스트링도 귀엽고, 개인적으로는 레이 윈드 파카보다 좀 히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아이템이 좀더 끌리네요. Yes I see. Yes I see도 윈드 파카가 전개됐는데 디자인은 굉장히 슴슴한 편이에요. 근데 이 바이올렛 컬러가 너무 영롱합니다. 거기다 이렇게 낙낙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에 또 이런 소매 실루엣이 벌룬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아주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쉽게 볼 수 있는 컬러가 아니어서 컬러 취향만 맞으시다면 돌격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나이키 ACG. 이 아이템은 제품명이 아주 깁니다. 윈드프루프 신더 콘 자켓. 이런 컬러블록 배색 플레이에 굉장히 애슐레저한 느낌이 강한 아이템이에요. 약간 이렇게 스포티한 아이템을 캐주얼한 데님, 치노 등 그 무대 대비를 두고 매치해보면 그만한 재미가 또 없거든요. 저는 이거 직접 한번 입어보고 괜찮으면 바로 가지고 예정이에요. 유니폼 브릿지도 이번에 잘 나왔더라고요. 후드 자켓. 이게 설명만 보면 앞판은 코튼, 뒷판은 폴리 혼방 원단을 사용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앞판도 폴리인 것 같은데 앞프론트부터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하네요. 아무튼 이 아이템이 재밌는 게 워터프루프 지퍼를 사용해서 이 지퍼와 몸판의 배색이 굉장히 재밌게 표현됐어요. 거기다 이 버건디 컬러가 적당히 톤 다운된 게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래서 예스아이씨처럼 컬러 취향에 맞으시다면 영입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가든 익스프레스. 새로 발견한 브랜드인데 이 후드 지퍼 자켓 너무 이쁘더라고요. 일단 배색이 진짜 신선한 게 브라운 네이비 콤비입니다. 거의 처음 보는 배색인데 전혀 어색하지 않게 잘 구현해낸 것 같아요. 거기다 원단이 주름 가공으로 약간 빈티지한 나일론 느낌이 나는데, 지퍼 등 부자재의 퀄리티도 상당해 보입니다. 저도 처음 접해보는 브랜드라 좀 반신반의하긴 하지만 영입해보고 괜찮으면 이 브랜드를 앞으로 많이 찾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야, 쿠어 미쳤습니다. 모빌리티 후디드 윈드 브레이커. 아, 진짜 이쁜 게 너무 많네. 아무튼 이 옐로우 컬러감 너무 이쁘지 않나요? 겨울 아우터 이너로 착용해도 이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아이템도 워터프루프 지퍼를 사용해서 지퍼와 몸판의 대비가 굉장히 재밌게 연출됐어요. 볼드하게 가져가서 더 이쁜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간소화된 느낌인데 이 실루엣으로 부족한 여백들을 아주 알차게 메워준 느낌입니다. 아, 좋다. 애프터 프레이 밀리터리 후드 쉘파카. 사실 지난 시즌 쉘파카도 저는 정말 잘 입었어요. 근데 이번엔 와, 인디고라니. 근데 이게 데님이라 이염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고민하실 수 있는데, 이게 3레이어 소재로 데님의 그런 텍스타일을 느낄 수 있는 폴리 소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포켓은 진짜 데님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원단의 믹스 플레이가 너무 재밌고 원단도 너무 영롱하죠. 항상 그랬지만 애프터 프레이의 쉘파카는 퀄리티가 진짜 최고니까 믿고 달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이즈 오고 블랙 믹스 3 컬러 윈드 브레이커 점퍼. 와, 네임이 엄청 귀죠?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이게 프론트에만 지퍼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오픈할 수가 있고 코디네이션도 다양하게 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걸 직접 입어봤었는데 소매는 길게 우아하게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람막이 그 이상의 스타일링적인 의미를 깊게 가져갈 수 있는 아이템이랄까요? 근데 가격 때문에 심히 고민 중이에요. 저번에 세일할 때 구매할 걸 그랬네요. 마지막은 헤리티지 플러스. 요즘 이 브랜드가 워낙 핫하다고 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보자마자 와, 진짜 이쁘다. 워낙 고가의 브랜드라 브랜드 가격 정책은 존중하지만 쉽게 소비하기는 쉽지 않죠. 아무튼 제품만 봤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파카의 아우터들이 믹스된 느낌이에요. 뭐 마운틴 파카의 느낌도 있으면서 안올하게 그런 느낌도 차용되고, 근데 이런 믹스들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너무 멋스러워요. 구석구석 이런 레터링 플레이도 굉장히 위트있고, 딱 봐도 부자재는 진짜 좋아 보이네요. 제가 한번 달려볼까요? 저렴한 가격대부터 시작해서 고가의 아이템까지 그 가짓수가 굉장히 다양했죠. 그래서 지금 심적 갈등이 너무 커요. 돈을 더 투자해서 이걸 살까, 아니면 좀 현실적으로 양보를 할까, 저는 고민을 좀 더 해보고 셀렉 해볼 테니까 실물 리뷰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